여기는 낙동강 근처 신천 하류. 녹조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건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참외입니다. 여기도 유유자적 떠다니고 있죠. 이번엔 근처 성주군의 한 배수로로 와봤는데요. 여기서도 사람들이 참외를 건지고 있습니다. 어휴, 꽤 많네. 이 사람들이 참외를 건져 올리는 이유, 다름 아닌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겨우 참외 몇 개가 수질 오염을 시킬까 싶지만 이 노란 게 전부 참외입니다. 아니 끝이 없어. 이런 참외는 대부분 썩은 참외인데요. 이렇게 유기물 덩어리인 참외가 하천의 인위적인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인 건데, 부영양화는 쉽게 말해 수중의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.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 늘어나게 돼 녹조가 생길 수 있고 강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. 어쩌면 이미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낙동강에 이렇게 많은 참외가 떠다니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이 썩거나 상품성 없는 참외를 배수로나 하천에 버렸기 때문인데, 썩은 참외는 음식물 쓰레기로 볼 수 있어서 당연히 불법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참외는 농민들이 직접 퇴비로 만들거나 지자체에서 처리해주기도 하는데요. 성주군에선 못 파는 참외를 사들여 퇴비나 액상 비료로 만들어 농부들한테 나눠주고 있고, 관련 처리시설이 없는 칠곡군에선 대부분 농민이 직접 퇴비로 재활용합니다. 그럼 여기엔 왜 이렇게 참외가 많은 걸까? 물론 참외 한두 개를 배수로에 버리거나 쌓아둔 폐참외가 비에 씻겨 낙동강으로 흘러간 일은 그 전에도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, 강대는 뭐 한두 개씩 봐도 그 참외가 뭐 많은 양이 이렇게 쓰다는 건 저도 원래 처음이에요. 낙동강에 급증한 참외, 군청 관계자와 농민들이 추측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. 바로 기후변화입니다. 노래 농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후가 급속가족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없는 품질로 조금 많이 생산되었다.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좀 많아져서 처리하기 곤란하신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. 겨울에 좀 따뜻해져서 저급과가 많이 나온 건 좀 맞을까요? 가장 수속 그렇죠. 기후가 높아지고 기후변화 심하면 참외도 보면 정상적으로 행성이 안 되고, 예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물먹은 물창가도 좀 많이 생기는 것과, 원래 이제 뭐 겨울에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저급과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뭐 의식 없는 농민들이 수로에 이렇게 버렸던가 봐요. 낙동강에 떠다니는 참외도 기후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건데,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단으로 버린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이유로 상품성 없는 참외가 더 많이 생겼을 때인데요. 외진 곳이 많은 시골 특성상 무단 투기자가 많아져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. 성주군과 칠곡군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폐참외를 그냥 버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노란 참외나 초록빛 녹조 없는 낙동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또 기후변화 때문에 참외 농가가 피해 입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